마리아와 마르다.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.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였어요.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어요. 하루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르셨어요.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. 하지만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 몹시 바빴어요.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.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르다는 더욱더 화가 났어요. 마르다가 불평했어요. 난 부엌에서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예수님, 내 동생에게 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마르다야, 마르다야, 그렇게 성낼 것 없단다.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한 거야. 내 말에 귀 기울인 건 말이다. 복습 문제.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이름은 누구누구일까요?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을 잘 들었나요?